주역은 역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유학에서 사서삼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런데 19세기 최재우 대신사가 다시개벽의 새 세상을 선언한 얼마 후 충청도 연산 땅에서 또 한 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광산 김씨 문중에서 동방 근대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철인이 탄생하는데요. 그가 선천의 주역 시대가 끝나고 후천의 정역 시대가 온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는 일부 김왕이다. 김일보는 지금의 충남 논산 양촌면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성리학과 예학에 심취하게 된다. 그는 풍모부터 남달랐다. 손을 들이면 팔이 무릎을 넘고 키가 커서 춤을 추면 마치 학이 춤추는 것 같고 얼굴의 인중은 무려 한치나 되었다고 한다. 36세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연담 이운규를 만나면서부터다. 이운규는 조선의 고군이 쇠미해짐을 보고 한양에서 낙향하여 이웃마을에 은거 중이었다. 그로부터 영동 천심월이라는 시구를 받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서경과 역경을 정독하고 그만의 독특한 수행법인 영가무도를 행한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반야산 기슭에 있는 관촉사를 찾아가 은진미륵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며 18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54세 되던 1879년 드디어 그 뜻을 풀어내게 된다. 그때부터 눈을 뜨나 감나 앞이 환하여지고 팔계의 형상이 오랫동안 눈앞에 나타나는데 복희 팔계와 문왕 팔계와는 달리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궤도다. 3년을 두고 차츰 선명해지고 커져 온 천지가 궤핵으로 가득 찰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 뜻을 확연히 깨닫고 56세의 궤도를 그리니 이것이 정음정향의 정역팔계도다. 그리고 60세가 되던 1885년에 이르러 마침내 후천의 새로운 역인 정역을 완성하게 된다. 가난 속에서도 천지 일월이 운행하는 변화 이치를 밝히기 위해 평생을 매도몰신하여 마침내 천지의 시공 질서가 대변혁되는 이치를 꿰뚫게 된 것이다. 정역은 주역의 결론이며 역의 완성이다. 또한 앞으로 맞이할 후천 새 세상의 질서를 담고 있다. 선천 주역의 시대는 360일에 5와 4분의 1이라는 윤도수가 붙어서 갈등과 무순으로 점철된 어금존양의 세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후천 정역의 시대는 천지의 운행도수가 본래의 360도로 정립되는 상승의 새 세상이다. 정역을 완성한 김일보는 이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제자들과 더불어 충청도 연산에 있는 향적산 국사봉에 입산하여 세 칸 초막을 짓고 후학을 기르며 후천 개벽 소식을 전하다 73세 일기로 생을 마치게 된다. 이외에 광산 김씨 인물로 황해도 출신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가 있고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천주교 개혁에 헌신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한 김수환 추기경. 신학은 물론 동서양의 역사와 철학을 거침없이 넘나드는 우리 시대의 사상가 도올 김용옥이 있다.
정계에는 김왕식 전 총리와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있고 재계에는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주가 있으며 문인으로는 우리에게 꽃의 신으로 잘 알려진 김춘수가 있다. 특히 연예계와 방송계에는 원로배우 김영옥과 김상주, 김명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이 꽤 많이 있다. 배우 하정우와 현빈도 본명은 각각 김성은과 김태평으로 모두 광산 김씨다. 이처럼 연예계에는 광산 김씨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연일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 진과 비도 모두 광산 김씨죠.